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프스 가양엽장 그리고 용산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냄새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발냄새가 있고 발톱 냄새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발냄새 같은 경우는 의외로 세정력으로 해서 금방 냄새가 완화되지만 발톱 냄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씻는 과정과 관리하는 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냄새가 계속 축적돼서 나중에는 정말 심한 악취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그 발톱 냄새를 퇴치하는 법, 저희 선생님이 직접 몸소 희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정말 이 선생님한테 발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지 직접 냄새를 맡고 그 좋아지는 과정을 몸소 체험해보겠습니다. 심하나요? 네, 납니다. 자, 그러면은 증인 1섭외에서 정말 어느 정도 발냄새가 나는지 맡아볼게요. 냄새가, 저도 사실 아까 맡아봤는데요.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발바닥에서 나는 냄새랑 발톱 냄새랑 다르거든요. 발톱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푸스바트와 칫솔을 꺼냅니다. 칫솔에 푸스바트를 두세 방울 떨궈서 그 미세모가 발톱 안에까지 들어가서 세정이 될 수 있게끔 구석구석 닦아줍니다. 이 발톱 튼 사이에 껴있는 때가 냄새의 원인이 되고 민첩성 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세정을 하고 난 다음에 교격을 할 만큼 물을 채운 다음에 티방울, 심한 날은 5방울, 안 심한 날은 4방울로 떨궈주세요. 발을 담글게요. 오, 향도 이렇게 좋아. 그치? 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5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이 티바운 같은 경우는 티트리 오일 100%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문제성 발, 염증 완화, 그리고 항균 항염에 효과가 있으며 포도상규균, 칸디다균을 배출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여성 탈취제, 구취제 등등은 탈모에도 너무나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집에서 페브리즈 대신에 이 티바움을 한두 방울 떨군 물로 페브리즈 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탈모나 비듬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 샴푸에 한두 방울 떨궈서 블렌딩 해둔 다음에 감아주셔도 효과가 좋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티바움 같은 경우는 피로 누적의 원인인 젖산을 분해하면서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면서 스트레스 완화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5분이 경과됐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발에 물기를 털고 다 맡아보실게요. 발이 숲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아? 자, 이번에는 증인이 자 맡아보세요. 3분만 더 조교를 해볼게요. 2차 조교 시작. 이렇게 해서 3분 뒤에 다시 만날게요. 이 임상은 제가 직접 몸소 해봐서 효과를 봤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제 말을 안 믿어갖고 발냄새가 심한 선생님을 행운스럽게도 딱 있어서 선생님을 직접 이렇게 섭외해서 진짜로 발톱 냄새가 완화가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내 말을 안 믿냐고. 오늘 아까 저한테 들은 잔소리가 이 티바움 조교구로 피로가 싹 날라갔나요? 네. 자, 3분의 경과 됐습니다. 물기를 닦아주세요. 이제 냄새를 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인 1을 다시 모셔와서 채팅장!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진짜로. 여기 발 밟다 보고 마시면 안 돼요? 발 밟다 보고 처음부터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분 더 조격을 실행할게요. 발을 담궈주세요. 다시 발을 올려서 물기를 깨끗이 닦고 다음에서 볼게요. 진짜 안 나. 최 팀장님. 진짜 안 나나요? 집에서 직접 이렇게 소파에다가 조격할 수 있는 대야 뭐라 그래? 세수대야. 세수대야? 다 서울분들이에요. 서울말로 뭐라 그래? 아무튼 조격할 수 있는 그 사이즈의 TV를 보실 때 아니면 뭐 컴퓨터 하실 때 밑에 두고 조격하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변기 옆에 두고 화장실 갈 때마다 이 티밤 같은 경우는 일반 알코올 소독력의 20배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하면서 탈취 효과까지 보는 그러면서 피로의 원인인 젖산까지 배출해주는 아주 좋은 성분임을 말씀드리고 발톱 냄새 같은 거는 이렇게 티밤과 푸스바트로 관리를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신발 안에 내는 냄새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신발 전용 제품들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슈라데오. 슈라데오로 신발을 뿌려주세요. 그렇게 뿌리고 난 다음에는 카렌스로 살균 소독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살균 소독을 하는 성분으로 근본적인 원인인 신발 냄새는 슈라데오와 카렌스로 발톱은 티바운과 푸스바트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톱 냄새에 고민인 분들을 위해 직접 몸소 희생해주신 땡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고생해주신 최 팀장님에게도 감사합니다.